방구스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듀엣3의 실현을 통해서 사운드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저희의 실현곡은 우즈데스타. 그렇죠. 김희철의 우즈데스타 김희철 옛날 사람 올드무비라는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자고 했어요. 그 네. 왜냐면은 인우형 인스타에 인우형이 그 말을 썼던 인우형님이랑 그 우주스타 김희철님이랑 네, 굉장히 오래된 동창입니다. 친구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막 써놓으셨길래 그럼 오늘 그 김희철님 노래 하자.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 그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죠.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은총 씨는 저한테 이제 엄청난 또 소고기 세트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네.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희철이는 저한테 이제 선물 원래 생일 선물을 뭐 따로 주려고 준 게 아니고 그 생일 근처쯤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술을 한 잔 먹으려고 이제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핸드폰이 여기 액정이 약간 깨져가지고 이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갖고 막 술 먹다 말고 왜 안 들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거 하는 거 보더니 핸드폰 잘 안 되냐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남는 폰 줄 테니까 폰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그 폰이 이 폰이군요. 그 폰이 이 폰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자 잠깐 보세요. 이게 우주 데스타 김희철 님이 쓰시던 네. 핸드폰입니다. 이거 자기는 이제 그걸로 그 갔거든요. 이 이번에 지플립 집 이거 지플립이고 이게 집 이거 폴더인가 이게 Z 폴더로 갔어. 플립으로 갔어. 이걸로 갔어요. 책처럼 펴는 거. 이걸로 가면서 이제 여기 남은 거야. 나도 그걸 써보고 싶더라. 그러니까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저한테 주고 그리고 이제 이건 그날에 이제 이런 게 장롱에 몇십 개씩 있는데 그 잠옷 바지 이거 좋아하거든요. 냉장고 바지. 그래서 이거 오늘 김희철 그거... 굿즈로 이렇게 아 김희철님 굿즈입니까? 김희철 굿즈로 오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 뭐 뭐 친구 사이니까 당하는 거지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우 형 잘 챙겨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 희철아 잘 쓸게. 자 오늘은 그래서 네. 희철이의 솔로곡인 옛날 사람 네. 네, 이게 언제 나왔죠?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죠? 이게 한번 정보 볼게요. 한번 볼까요? 2019년 4월 아, 뭐? 2019년 4월에 나왔고 이거는 지금 뭐 멜론 마스크 쓰기 전에 나왔네요. 그렇죠. 멜론에서는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막 순위가 높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역시나 팬덤이 엄청난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수백만의 조회수를 유튜브에서는 기록하면서 맞습니다. 네,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옛날 네. 사람. 원래 또 약간 그런 90년대 스타일의 락 발라드 이런 걸 그렇죠. 좋아하는 친구라 그렇죠. 일부러 그 스타일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작곡한 친구가 또 예전에 저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옆방에 있던 작곡가 네, 친구가 작업했던 거라 인연이 깊은 곡입니다. 네. 자 한번 그러면 작업을 해볼게요. 네, 드럼부터 한번 찍어보시죠.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필링 이상했다. 마지막 이상했어? 네. 갈게요. 네. 사실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드럼부터 하니까. 피아노부터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네. 가요? 네. 그래요. 아, 잘 치네. 대충 이렇게 되네요. 막 살아있네. 네. 마지막에 뭐 드르릉 이런 거 말고는 다 뭐 컨타이즈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잘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치는구만.
그렇구만. 나머지 이제 은총 씨가 다 채워주셔야죠.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또 듀엣 3 약간 그래도 우리 뭐랄까 좀 주력 상품이다 보니까 간만에 은총 씨가 캠퍼에다가 일렉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그것도 그거고 그 이게 이렇게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주력인 것도 있는데 사실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가장 많이 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대부터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트래킹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뜬다리라. 괜히 해봤죠? 아무 의미가 없죠? 좋아요. 네. 어쿠스틱 먼저 받을까요? 일렉을 먼저 받을까요? 어쿠스틱 그래도 먼저 받는 순서대로 게 가는 게 네. 좋겠죠? 네. 어쿠스틱부터 가겠습니다.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이 열리는 느낌이. 와. 잠깐만. 진짜. 오, 좋다. 일단 좋아요.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제가 삑사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냥 뭐 그냥 넘어갈까요? 네 어차피 저희가 이거 미리 그 보이싱을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중간에 그 단위도씩 부딪히는 그 텐션 오류 같은 건 여러분들이 양해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제발 양해해 주세요. 네 오커스틱 피크 좀 주. 야 제발 양해해 자, 주세요. 양쪽으로 한번 이제 스트로크를 깔아보겠습니다. 네. 극단 김은총 선생. 네. 적당히. 왜? 저거 엑세팬 생활하서 넣었죠? 아재. 오우.
좋아요. 지금 뭐 서스포를 저거 하기로 했는지 아닌지 약속을 안 해갖고 일단 뭐 네. 지금 그런 거는 중간에 약간 엉망인데 제가 네. 간단하게 피아노 몇 개만 딱 잡아드릴게요. 아주 치명적인 데만. 네, 여기 으빰밤밤 으빰밤밤 여기 빰빰빰빰 여기 올려주세요. 예. 네, 하나 올리고요. 네, 그리고 뒤에 여기서 이 위에 거 하나 올려주시고요. 뒤로 들어볼게요. 됐어요. 뒤로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듣겠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더라도 제가 거슬려갖고. 그죠? 네, 이게 뭐 업자의 숙명이랄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뜯어고치고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뭐 다 다시일까? 다 다시일까? 아니야 괜찮아. 다 다시기 잠깐 한두 것도 없어. 우리 사운드를 듣는 거지 텐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자 일렉 치고. 네. 마음 같아서는 사실 스트링도 후다닥 찍고 싶은데 뭐 그죠 뭐 스트링을 찍는 건 여러분들 사운드 보인다는 거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고 맞습니다. 네. 일렉은 양쪽으로 이제 백킹 깔고 아르페지오 하나 깔고 할게요. 네 가볼게요. 어 좋아요. 막 여기 막 들리죠. 좋아요. 공간감이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더블링. 그래요. 네, 녹음해 볼게요. 뭘 하나 더 치신다는 소식이 있어요? 응? 응? 누가? 뭐 한 트랙 하나 김윤총이 더 친다고 소식이 있던데 진짜입니까? 아 이게 또 이런 거 또 하나 중간에 쳐줘야 좀 덜 서운하죠. 아이 있어야지 우주대스타 희철님 곡인데 락스피릿이 안 들어가죠. 네 있어야죠. 락스피릿 있어야죠.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죄송해요. 미안해. 이 정도 양념은 좀 있어줘야. 아, 그래도. 좋아요. 아주 양념 맛이 강한 곡이 됐네요. 양념 진해. 양념 진해. 옛날 사람처럼. 양념 진하다고 하니까 형이 해주는 음식 먹고 싶다. 조만간. 네. 조만간 시원하게 한번 잡수러 가시죠. 좋습니다. 네. 네. 아주 좋아요. 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정말 그 시절 락 발라드 느낌이 물씬 나네요. 본인의 아니, 그것도, 취향 그것도 그거고 달라요. 네, 사운드가 확확 감기는 그쵸? 느낌이. 보컬을 녹음하면서 되게 역대급 모니터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요. 귀에 그, 짝짝 감기는 느낌. 그것도 그거고. 이게 확실히 진짜 들어보죠. 네. 보컬까지 세팅이 다 됐나요? 됐을 것 같아요.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아직 뭐 거의 뭐 크게 만진 게 없는데도 그죠. 그 지금 뭐 시션을 하면서 조금씩 건드려 보고 있는데 네. 오 좋은데요. 좋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되게 좋습니다. 좋은 인터페이스로 녹음한 데모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네. 공간이 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확실히 저희가 그 수치에 뭐 그거를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느끼다고 뭐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늘 반복해서 여기서 지금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느낌들이 확실히 좀 전해집니다. 네, 듀엣으로 할 때 되게 엄청 컨디션 좋고 상태 좋은 날 되게 기분 좋게 들어가는 느낌 정도의 텐션이 그죠?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컬은 컴프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리버브가 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드 보컬에다가 네. 발라드다 한 번 더 정리해서 들어보죠.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네요. 맞아요. 저희가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리뷰할 때 이런 거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맞아.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도하면서 근데 좋으면 확실히 좋네요.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이렇게 나와.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그냥 뚝딱 만든 데모치고 굉장히 역대급 퀄리티가 아닌가. 아니 뭐 그냥 지금 뭐 아시잖아요 지금 뭘 지금 들어보면서 익히고 저희가 뭐 늘 그러지만 사실 들어보면서 익혀하면서 들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가 촬영을 하고 이 컨텐츠를 만드는 시간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도 약간 걱정은 돼요.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답습처럼 이게 보여질까봐. 아, 너무 우리가 고민 없이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저희 작업할 때 굉장히 고민하면서 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들려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오디오 소스 받은 것만 한번 다 들어볼게요. 오디오 소스 받은 것만 라인이든 뭐든 오디오만 다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제가 나름 듀엣2를 지금 제가 엔탈로프로 이제 갈아타는 걸 떠나서라도 이 버즈비에서 계속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그 소리를 들어서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엣지가 좀더 살아난 듯한 느낌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자, 드라이로 다 드라이로 어쿠스틱 기타랑 보컬만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보? 네. 드라이인가요?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어 좋다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게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공학도가 아니어서 설명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뭐 1이라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올라갔다는 아까 그런 수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확실한 건 생동감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그럼 그 생동감이 좋아졌다는 건 아무래도 레인지가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확실히. 엄청난 수치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녹음할 때 기분이 좋고 가격이 거의 그 가격 그대로 있고 디자인 예뻐졌고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뭐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듀엣 2에서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않아도 디자인 바뀌었지? 펌웨어 업데이트 됐지? 그냥 뭐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건데 약간 확실히 사운드가 업그레이드 된 게 체감까지 된다? 그러면 정말 잘 나온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또 하나 그때 아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던 게 C타입으로 아 맞아요 맞아요 C타입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요즘 것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네. 요즘 기계들과 같이 붙여서 쓰기에 좋은 듀엣 3 오늘 같이 속속들이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100만원대 밑에서는 최강자로 또 한동안 군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100만원대 초반에 또 엄청난 그 우리 업계 씹어먹고 있는 또 인터페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언더에 100만원대 바로 밑에서는 듀엣3가 한동안은 거의 뭐 독주를 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좋은 네, 그런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듀엣3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나 저나 실질적으로 맨날 듀엣2의 214를 미친 듯이 들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퀄리티 향상이 있는 그런 리뷰였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체급도 좋아졌고 디자인도 이뻐졌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